언니 오늘 1등. 아 내가 뭐 좋았어? 어 그래? 항상 내가 항상 시간이 잘 지켜져. 12시 땡 나고 잘 왔네. 아 진짜? 어. 야. 자, 언니 오늘 1등으로 와서 짝꿍 고를 수 있어요. 짝꿍? 파트너. 우리 네 명이잖아. 사드는 아랍 사람이니까 빼고. 아 무조건 아만다. 아만다. 아 아파. 아 나 주말에 클라이밍 했는데 아 뭐 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아직 안 왔어? 언니. 어. 우리 몰카 할 거야. 어 그니까 몰카 사드한테 카메라. 왜냐면 사드가 한산 늦게 와. 그래서 오늘은 사드 1대1로 볼카메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일단 올라가고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올라가고 거의 진짜 뭐지? 재밌어. 이것도 해야 되고 진짜 제가 여기서 사드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사드 오면 볼카메라. 어딨어 씨. 나 지금도 힘들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힘들다. 에? 네? 어쩜 애들이 하나도 안 와. 얼마나 걸렸어요? 어디서 왔어요? 녹사평. 녹사평에서? 아 거기서 걸어. 그래서 일로 왔구나? 네. 그냥 앉으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오! 이 바보야. 너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어? 내가 왜 늦었어? 내가 제일 많이 늦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너야 너. 너야 니들도. 왜 늦었어? 사드 속았지. 사드 속았지. 사드 속았지. 안녕. 니들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언니인데. 네, 줄을 만봐. 사실 멤버들이 그냥 4명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첫 촬영으로 한국 사람 없이 촬영할 거예요. 와~ 근데 와~ 재밌지 와~ 않아요? 재밌지. 네. 그냥 외국인 끼리만 하는 거 근데 재밌지. 와. 일단 할 수 있을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지. 그치. 어 PD님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친해지길 바래. 와우! 왜 친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제가잖아요. 친한데. 친한데. 안 돼. 야. 아니 야. 오늘 짝꿍은 어떻게 정할 거면요? 네. 아까 미선이 미리 촬영했는데 1등 민우고. 우리 아반다. 아 진짜? 뭔데? 1등이 짝꿍 정할 수 있어요. My partner 짝꿍. 오. 마셀라. 잘생기고 네. 멋지고 잘생겼다고. 잠깐만 잘생겼다고. 너는 이쁘지만 근데 잘생겼다고? 어디야? 이모 어디서 이모? 제일 재밌는 여기 안 보냐? 진지한 친구 거의 없지. 아이고 나는 우리 이쁜 말 아만다. 아만다 이제 말이라고 말. 아니야. 각 팀의 투어리스트. 아 투어리스트요? 이 팀의 투어리스트 미소. 오! 이 팀의 투어리스트 마르셀라. 오! 마르셀라. 역시 이쪽 팀 투어리스트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 마라케시 나이트 갈 거예요. 이거 뭐야? 마라케시 나이트 부르면 이거 모로코 식당이에요. 오! 예, of course. 모로코, 마그레비노. 모로코 가자. 마그레비노. 재밌겠다. 와! 시켜 될 수 있겠나? 마르셀라 투어리스트 어디 가나요? 우리 진짜 맛있는 음식 브라질 식당 갈 거예요. 와! 어디예요?
그럼 파파 만나기라고 나도 갈래. 나도. 아니, 너 브라질 안 돼. 그래서 그렇지 내가 먹어야지. 브라질 안 돼. 마니또, 나의 비밀 친구란 뜻인데요. 지금 뽑아서 본인 이름 나오면 다시 할 거예요. 어. 나중에는 마니또를 위한 선물을 하나 살 건데요. 근데 그 마니또가 선물을 모르게 사야겠죠? 이해가죠? 아, 맞아요. 자, 와서 뽑아주세요. 저요. 미소. 오케이. 뭘 같이 하자, 야. 가지 마. 본인 이름 나왔으면 말아주세요. 저 봤어요. 두 팀 두 팀 나눠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출발한다. 왜 나 여기 이거 하려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있어. 말 아, 왜 이렇게 잠깐 빨리 우리 갑시다. 우리 시작할 거예요. 출발. 출발. 이쪽입니다. 바이 바이. 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아저씨. 우리 다시 보지 말자. 근데 우리 이 그 저 길로 가야 돼. 어디로? 그 올라가는 길 진짜 힘들어. 아니 내가 우리 이태원 가는 거지. 이태원이요. 아, 저쪽. 오케이. 저 길로 왔는데. 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는 제가 4킬로 왔는데 올라가면 진짜 힘들 거야. 어디로? 아니 이쪽인데? 이쪽인데? 지도 잘 읽으세요. 전화 오네요. 전화 오네요? 아 언니 이쪽 아닙니다. 언니 나와야 돼. 아 덥다. 덥지? 이쪽이 한국 여름이라서. 오! 아 너 진짜 개 힘들었어. 뭐야 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인가? 아 미소! 벌써 알았어 내가. 잠깐만 이쪽 아니야? 이쪽이에요. 전체야. 찍어줘. 나도 잘 외울 수 있어. 여기 다 있어. 아 뭐야 이게. 아 봐봐. 뭐야. Let's go, Marcella. 수고하세요. Let's go. Let's go. 야, 엄청 높아. 씨. 야, 우리 지금 오 마이 갓. 아, 뭐야 이거? 우리 똑같은 전소. 아, 찬소를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인 것 같은데. 내가 여행 자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행 지도 다 읽어. 야, 택시 타자. 택시 타자. 우리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봐봐 이게 안 했잖아. 오바야 힘들어. 아 잠깐만 그거야. 그래도 카메라로 얼마나 높은지 볼 수 없어요 이게. 항구 내가 사랑하는 항구. 왜 그렇게 산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쉬다 가자. 택시 타자 그럼. 계속 이렇게 가면 말 없어질 거예요. 없어. 아우.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렇지. 어 남삼 안녕하세요. 남삼 살까? 뭐라는 거야? 조금만 쉬다 가자. 5분만. 여기. 화이팅! Let's go! 같이 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힘들어. 뭐 힘들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도 안 해. 괜찮아. 오! 내 집 여기 있어. 마사라 너 부자 사람만 사는 곳이야. 어 진짜? 나 너무 부자. 마사라 너 여기 살아? 너무 부자. 너무 부자. 와 이렇게 힘들지 않지만 마사라 좀 오버하는 거야.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운동 하지 않는 사람이야. 반갑습니다. 1부 1부 네. 1부 1부 야, 나 이 동네 살고 싶다. 나도 봐봐. 와우. 한번 우리 집으로 와. 마살라 여기 살지? 와. 보여줄게 내 집. 역시 부자다 부자. 더워. 덥습니다. 땀나. 림림림림림림림. 더워. 내가 왜 이렇게 입고 왔지? 나도 진짜 몰라. 여름인데 여러분. 내 집이야 여기. 봐봐. 와 여기 산다 마살라. 여기 산. 여기 마살라 제. 그래. 부럽다. 4등 봐봐. 부럽다. 나도 살래. 4층. 4층도 있어. 응? 나도 살래. 나 진짜. 아. 와, 봐봐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입장원에서 이런 식도 있구나. 택시 출발합니다. 네, 집중할 때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친구들 우리 믿어. 와, 이런 길에 처음 가. 원래. 근데 한국에 항상 나쁜데. 근데 이태원 도표라게. 아, 너무 이태원 높아요. 너무 심해. 원래 한국에 이런 높은 길이 진짜 많아. 근데 당연히. 요즘은 다 없애버려. 길을 다 깎아. 산을. 이거 안 깎았잖아. 근데 이태원 진짜 높아요 이게. 남산 근처에. 너무 높아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오랫동안 걸어가도 친구들은 동영상 빨리 봐요. 네.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없어요. 괜찮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되게 덥고. 이태원 집 너무 멋있지 않아? 이태원 봐봐. 멋있어요. 이태원 집들이 보여줘. 봐봐. 멋있다. 우리 채널 아데이트 멤버 채널 보는 사람 그 많은 사람 모로코 친구 있지? 맞아. 모로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너 때문에 친구 우리 파워 친구 때문에 내가 모로코 문화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진짜. 오 진짜. 그리고 모로코도 가고 싶다. 너 모로코 말 엄청 좋아하잖아. 섹시하고 막 이쁘고. 여자들 너무 예쁘고 너 때문에 진짜 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 그 모로코 문화 모로코 음식 처음 소개해줘. 진짜 알고 싶고. 그래. 일단 모로코에서 모로코 왜 이쁜지 왜 아름답지 알아? 모로코는 도시마다 색깔이 달라. 그래서 도시마다 가면 다른 느낌이야. 아 진짜? 너무 그래서 너무 이뻐 진짜. 진짜 나 너무 가고 싶다. 올라가는 길 아니라서 다행이다 지금. 아, 이제는 괜찮지? 살 것 같아. 근데 브라질에서 뭐가 있어? 진짜 고기 많아. 고기 맞지? 거의 다 고기지? 와 너무 좋아. 브라질 청정식도 있고 다른 나라 음식 브라질 스타일로 먹는 것도 있어. 우린 지금 가는데 누나 가봤어? 가봤어. 와우. 진짜 맛있어. 와 좋아. 에, 브라질 음식은 딱 한 번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아 먹어봤어? 강남에서 있는 어떤 브라질 식당 있거든? 수하수 먹었어? 몰라. 그거 뭐야? 소고기. 소고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거기 엄청 좋아해. 아 진짜 오늘 꿈꿔와가지고 다행이다. 어제부터 진짜 어제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배고파. 나도 어른 찾으러 배고프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맞아. 그럼 조금 더. 뭐 하얀색 카사블랑카, 빨간색 마라케시. 지금 마라케시 식당 가고 있잖아. 그리고 마라케시 가면 다 빨간색이야. 오 예쁘다. 그리고 파란색 셰프샤운. 그리고 페스도 있고 맥네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진짜 특별한 지 알아?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있잖아. 근데 유럽 좀 가까운데 한 도시 있는데 그 도시 이프란이라고 해. 그 도시 가면 진짜 모로코 아닌 것 같다. 진짜 유럽 같다. 거기 집들이랑 진짜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뭐 이렇게
비슷해 집들이. 아, 그리고 눈이 많이 오니까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몰라. 모로코에서도 눈도 오고. 뭐지 가을. 아 맞네. 내가 항상 더운 날씨 있어. 있는 것 같아. 응 아니야. 더운 날씨밖에 아니야. 걔 진짜 눈이 와? 응 있어 눈. 신기해. 진짜 있어. 나 이제 길 알아요. 네네네 여기 온다. 한국에서 만나선 모로코 친구도 다 너무 좋아해. 네가 아빌도 내 친구 다 너무 좋아하고. 경기 좋고 재밌어. 다들. 고마워. 거의 다 왔습니다. 마라케시 여러분 제가 마라케 가면 어 뭐야? 만나죠. 마라케시 식당 여긴데. 어? 뭐야? 받은 거 아니지? 그니까 나 무조건 여기 어. 마라케시야 여긴데? 어? 뭐야 여기? 여긴데요? 어? 끝났어? 아 이전했대. 가게를 옮겼대. 마라케시가 어디? 원래는 여긴데 어 타바스바 여기로 옮겼대. 아 그래? 가자. 1분 나 일본 거리 아까 아, 깜짝아. 어, 그러니까. 놀랐어. 아 너무 덥다. 다행히 원래 한국 여름 너무 덥고. 그니까.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아니, 나 지금 우리 지금 마라케시 식당 잡고 있어. 내가 다시 먹어. 어. 그 마라케 모로코 음식인데?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마라케시 레스토랑. 오 찾았어. 맞네. 여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어, 여기 뒤로 돌아서 여기. 여기 있습니다. 마라케시 아랍 말로 마담 마라케시 아타질 마그리비.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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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안돼 제발 안돼. 나 좋아했어. 진짜 오래 이번 오랜만에. 아니 나 토요일에 전화했어.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우리 지금 진짜 모로코 식당 왔는데 근데 닫았어요 문이. 아니 근데 마라케시 식당에 연락했잖아. 토요일에 연락했거든 여러분. 연락했는데 그리고 사이트에서도 월요일에. 뭐지 오픈 하고 있다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연락했고 어 안녕하세요 우리 월요일에 촬영할 건데 혹시 가능할까요?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어 괜찮다고 그냥 오세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근데 지금 왔는데? 인터넷에서 11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얘 봐봐 줄 수 없어서 아마 할랄 가이드로 갈 것 같아요. 할랄 가이즈는 아랍 음식이지만 여기 조금 유명해요 한국에서. 맛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오픈은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랄 가이즈로 갑시다. 아니, 다 왔어. 저희 다 왔지. 아, 길 찾으면 되게 여러분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필덤입니다. 외국인 도시입니다. 외국인 많이 찾고 이제? 이태원! 어, 저쪽이야. 아, 브라질 쿠키 보여? 왔어. 여러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어. 코파카바나 그릴라고 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Let's go. 들어갔다. 코파카바나 뭔지 알아? 그거 대전 아니야? 아 맞아. 어 알고 있네. 맞지.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브라질 사람이다. 어 리오데자네이루 제일 유명한 바다 이름. 코파카바나. 브라질 쿠키 여기 있다. 예. 와. 어 브라질 국수. 진짜 모로코 음식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할랄 가이즈는 이쪽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아랍 식당이 엄청 많거든? 할랄 음식 엄청 많거든? 근데 인도나 많아. 인도 음식이 많아. 아랍 음식이 아니고. 할랄
그나마 아랍 음식 같아? 응. 그나마. 우리는 할랄, 할랄 guys. 네가 조금 그 음식 아니까 다행이야. 왜냐면 내가 혼자 가면 아, 내가 그거 진짜 뭐라 그 음식 아니고 진짜 음식 아닌지 혼자 알 수 없으니까 얘기했으니까. 할랄 guys에서 유명해.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여기서도 갑자기 유명해졌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할랄 가이즈 여기에요. 오! 할랄 가이즈 여긴데 거기 아랍 사람들이 이래요. 이렇게 갑시다. 할랄 가이즈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 그래서 봐봐, 아랍 사람들이잖아. 아, 스트리트 푸드. 그래.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리와 이리 오세요. 여러분 이제 할랄 가이즈 일찍했는데 사실은 제가 일단 할랄 가이즈는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야. 우리만 할랄 음식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진짜 진짜 아랍 음식인지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음식인지, 왜냐면 케밥이랑 팝이랑 아랍 사람들 이거만 먹어요. 이렇게 아랍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할랄 가이즈는 아랍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다른 식당이 여기 아랍 식당 거의 없어서. 그리고 모로코 식당들이 왜 월요일마다 일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암튼 이제 메뉴 봅시다. 양파 너무 많아. 아,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어떡해. 너무 맛있겠는데? 감사합니다.